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의사, 엄마, 모델, 아빠입니다. 자, 저희 지금 3주 만에 인사드리는 거죠. 제가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했어요. 매주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운동을 하고요. 이제 오늘 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100일이 넘어요. 그렇죠? 짠, 이렇게 좀 벌려서 뒤에 보여줄까? 짜잔. 자, 짜잔, 네. 자, 저희가 이틀 후에 저희 아들 100일입니다. 와. 제가 또 원래 이제 운동을 100일까지는 조금 이제 약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100일 이후에는 이제 강한 강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100일 이후부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일 전까지는 그 강한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몸을 만드는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빠졌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식이요법을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한 달 만에 또 일터에 복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는데 또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뭐 너무 영양분이 결핍되지 않게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운동만 올렸지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는 안 올렸잖아요. 네. 이제 100일 이후부터는 또 식단도 같이 올리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뭐 운동하는 운동들이 거의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하거나 이런 운동들이잖아요. 네. 앉아서 하거나 아기 보면서 네. 하거나. 네. 네. 그렇죠. 10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심장이 강하게 뛸 수 있는 좀 유산소가 되는 그런 좀 강력한 운동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은 이제 100일까지는 몸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일 동안에는 그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만들었고요. 오늘까지만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한 운동을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오늘 운동은 제가 이제 복근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옆구리 운동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옆구리 운동 두 개, 이제 복근 운동 두 개에서 오늘은 약한 강도의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 오늘 복근 운동은 저희가 준비 자세가 이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등은 띄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저희가 이렇게 무릎을 올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황에서 여기서 무릎을 좌우로 기울면서 운동할게요. 자, 왼쪽으로 하나. 네,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가시면 돼요. 자, 둘. 네. 자, 셋. 네. 자, 넷. 네. 자, 다섯. 네, 자, 여섯. 네, 자, 무릎을 붙이고. 자, 자, 여덟. 목 카운트 세주세요.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이번에는 그 준비 자세에서 여기서 무릎을 반대쪽 어깨로 올릴게요. 먼저 왼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자, 하나. 네. 자, 오른쪽 무릎을 왼쪽 어깨로. 둘. 네. 셋. 네. 넷. 다섯. 자. 여섯. 네. 일곱. 자, 하시다가 너무 허리에 힘이 들어가신 분들은 여덟, 조금 쉬었다 하셔도 돼요.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이번에는 다리를 펴고. 네, 다리를 너무 펴면은 이제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너무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쪽 다리씩 처음에 무릎을 접어당겨 올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뻗고 내릴게요. 하나. 자, 카운트 해주세요. 둘. 내리고 자 셋. 접어당기고 뻗고 내리고 자 넷. 접어당기고 뻗고 내리고 자 다섯. 여섯. 자 복근에 굉장히 큰 일곱. 자극이 있습니다. 여덟. 나도 힘들다. 아홉. 열. 네, 자 마지막 동작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발을 띄운 상태에서 무릎을 양 무릎을 그대로 가슴 쪽으로 잡아당길게요. 자 하나. 네, 자 둘. 네, 자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1세트 끝났고요. 어떤 거 굉장히 힘들죠? 네.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한 운동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자세로 다리만 띄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네. 유지하는 자세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띄워서 하기 때문에 4세트 내내 너무 힘들면은 중간에 이제 저희가 하나 운동 끝나고 잠깐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휴식을 주고 다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계속 운동을 하지만 이거를 다리를 다 띄워놓고 이 네 개 운동을 진행하기 되게 힘드네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6월 초라 이제 조금 더워서 이제 땀도 많이 나는데 또 운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또 땀이 제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복근이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승모를 동원할 경우에는 맞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개를 젖히고 네네, 하면 네네. 승모의 힘이 네. 좀 덜 들어가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하면 승모의 힘이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올리고, 자, 왼쪽부터. 하나. 자, 오른쪽. 둘. 네, 다시 왼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오른쪽 어깨로 잡아당기기. 하나. 자, 이번에 오른쪽 무릎을 왼쪽 어깨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네. 굉장히 지금 차가 크죠? 네. 네. 자. 저도 너무 힘드네요. 네. 자, 바로 할게요. 자, 다리 뻗고. 네. 올리고. 네, 여기서 이제 왼쪽부터 잡아당길게요. 하나, 하나. 뻗고, 다운. 네. 둘.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셋.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네. 당기고, 뻗고, 다운. 다섯. 뻗고, 다운.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자.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마지막. 잡아당기고, 뻗고, 다운. 자, 바로 무릎 잡아당길게요. 하나. 네. 자. 둘. 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자, 또 1분 쉬고 진행을 할게요. 어떤가요? 힘들죠? 네. 지금 와이프 얼굴이 엄청 빨개졌거든요. 네. 보이나요? 너무 힘듭니다. 네. 저는 지금 땀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나요, 땀? 네. 보이죠? 땀. 엄청 많이 나죠? 네. 네. 이 강도가 이게 되게 강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아마 했던 운동 중에서 지금 이 운동이 되게 제일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제일 강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되신 분들, 특히나 복근이 약한 분들은 이거 다 10개 10개 하지 말고 아니면은 뭐 10개를 하고 너무 지치면 10개를 하고 좀 쉬고 또 두 번째 운동 하고 또 쉬고 또 세 번째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 한 세트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또 강도도 강하니까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네요. 자, 마지막 세트 진행할게요. 자, 팔꿈치 대고. 자, 다리 올리고. 자, 할게요. 자. 하나. 네. 자, 둘. 네. 셋. 자,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넷, 범위 내서 무릎을 내리시면 돼요. 다섯, 여섯, 네,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하나,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무릎을 왼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 아우 저도 너무 힘드네요. 아우. 그 내가 옛날에 모델 했을 때처럼 그 복근이면은 이거 내게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너무 힘들다. 자 화이팅. 자 이제 두 개 마지막. 자 다 들어 올리고 자 왼쪽 무릎 잡아 당기고 피고 내리고 하나, 자 오른쪽 무릎 잡아 당기고 피고 내리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들죠? 자, 마지막. 자, 힘내고. 자, 하나, 오른쪽 볼게요. 네, 자. 둘. 네, 자. 셋. 넷. 자, 와이프 좀만 힘내요. 다섯. 네,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자. 자, 우와. 굉장히 강력하죠? 나 너무 힘들어서 마이크 빠졌네. 마이크가 자. 빠졌습니다. 자, 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죠, 땀? 네. 자. 자, 진짜 뭐 움직임이 별거 아닌 움직임인데도 네, 강도가 강하니까 이렇게 땀이 많이 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100일 이후부터는 이제 강력한 운동 할 거예요. 네. 각오가 돼 있나요? 네. 네,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100일 전 운동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0일 후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